자, 2018년도 10월 3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로서 코스피, 코스닥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22편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제그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처럼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정확하게 종합주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곳은 아마 없으리라.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뉴스, 여러분들 뭐 계속 뉴스 보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백날 이런 뉴스 들어봐야 여러분들 절대 도움 안 된다. 물론 뭐, 왜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빠지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무역전쟁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무역전쟁이 왜 벌어지겠어요? 그거 다 미국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월가 애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쉬운 얘기로, 자, 금리를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이니까 세상이, 뭐, 연방 FOMC가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했죠. FOMC 그 책임자를 내정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FOMC 의장이 과거 역사를 여러분들 쭉 훑어보시면 알아요. 다 어디 출신입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골드만삭스. 대표적으로 월가 아닙니까? 월가. 전 세계 금융권이 다 점조직으로 점조직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움직이는 걸 알면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다 알게 돼 있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주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세상을요, 세상으로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에 원하는 대로 주가를 끌고 내려올 때 언론 매체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 개미들이 다 집어 던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요,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놈이 뭐를 준비하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주요 뉴스 이제 많이 본 거죠. 잔인한 10월이 마감됐다. 잔인한 10월이 저는 뭐 이미 10월 달은 개미들의 무덤이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월은 개미들의 마지막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도 뭐 뉴스에서 나오네요. 10월 주가 폭락 반영 시 수익률 추락. 그래가지고 MBN에서 뉴스 나오는데. 자, 코스피 지수는 2030 회복에 성공했다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자, 코스피 지수는 전날 미국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냉온탕을 반복하다가 1%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서 상승 마감했다. 월간 하락폭은 글로벌 최대 수준이다. 이런 뉴스. 자,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 증시도 강보합을 유지했다.
얘기인데 진짜. 뭘 아시아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입니까? 원래 오늘은요, 오늘은 상승 구간이에요, 원래.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상승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제가 계속 매일 글을 올리면서, 지난주에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월화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2000을 깨야 된다. 그래야 개미들이 빨리 살아남는다. 제가 포스트 글쓸때글 하나하나가, 제가 포스트 쓸때 여러분들이 뭐, 그, 이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에서 정책 집무실에서 앉아가지고 글 하나 쓸때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냥 이렇게 뭐 호기심 자극하려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 동영상 클릭률이나 높이고 회원이나 유치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요, 저글 제목 남들보다 더 멋있게 잘 씁니다. 근데 그건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할 때이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내가 포스트 제목으로 꼭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극적인 이야기보다 처음엔 코스피 2000 무조건 깨진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으니까, 저 붉은 태양이라는 사람마저 2000을 깬다 그러는 거구나. 그러다가 제가 포스트 글을 바꿨습니다. 이거 이렇게 글 써서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개미들한테 도움, 이렇게 뭐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자고 지금 이 동영상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단한 사람이라도 제 글을 보고 희망을 갖고 그나마 반대매매를 최소한 줄여가면서 최소의 자금이라도 건지는 데에다가 치중을 주자. 그래서 제가 글 제목을 뭐라고 바꿨는가? 코스피 지수 2000이 깨져야 개미가 빨리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다음 주다. 제 이야기대로 2000 깼죠. 이제 2000 깼습니다. 자, 이제 게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월 31일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시황 분석을 하는가? 이 주식 선물 시장, 파생상품 시장, 주식 시장에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문율입니다. 그 불문율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비밀을 알고 있고, 월가 애들의 전략을 알고 있고, 월가 애들이 어떻게 해서 코스피를 주물르고 코스닥을 주물러서 개미들 피 같은 돈을 뺏어먹는가, 이런 걸 제가 기술적인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2000을 깨야 개미들이 빨리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깨졌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동영상 올렸을 때 그랬죠. 2000을 깼으면 무조건이다, 이건. 이 무조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 있는 이야기 못 합니다. 이거는 확신 아닙니까?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이젠. 기술적 받는 구간이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거다. 이건 무조건이다. 자, 어느 애널리스트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확신 있는 시황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합니다. 이 왼쪽에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이요, 이게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내가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어느 날술 한잔 먹고 제가 무한도전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이 수익률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절대 후회하지 말고 세상 한탄하지 마라.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이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다. 그러면 100만 원 갖고 매일 초단타를 쳐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내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보마. 이겁니다.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어요. 딱 하루 있습니다.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한 날, 2년 동안에 제가 도전장을 던졌을 때 단 하루도 손실이 안 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저는 그날 투자 안 합니다. 아, 종합주가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하락하는데 그날 투자해가지고 수익 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전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이면 1년 365일 곱하기 2를 하면 날짜가 얼마입니까? 이게 제가 암산을 못해서 730일이네요. 730일 동안에 729일이 수익이 난 이 근거자료, 이게 여러분들 이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한가? 종합주가가 오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라는 그런 확신이 100%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이고 상승장이고 이거는요, 그냥 저는 척 보면 다 알아요. 이걸 모르면 전업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저 2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걸 무한 도전을 하겠다, 무한 도전을 하겠다라고 제가 방송에다가 저희 카페에다가 글을 써서 도전장을 딱 던졌을 때 오늘 수익이 안 났으면, 아, 우리 카페 방장 오늘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전 못하죠. 어떻게 도전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도전하고 회원들한테 근거 제시하고 확신 주는 이런 카페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종합주가는요, 내일이 문제인데 이제 바로 오늘이죠. 내일이 어제 저녁 때 제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확률은 100%인데 100%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90%는 올라와야 된다. 조금 더 쓰면 98%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3, 4% 정도 더 업하면 95%죠.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거다. 그 이유가 있다. 이게 이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알고 이런 제가 이 서상영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포스트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오늘 뭐 동시에 아시아 시장이,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급락하던 게 뭘 갑자기 견고한 모습을 보여요? 원래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원래 상승하는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믿고 앉아가지고 뭐 요새 뭐 상황이 최악으로 가니까 어떤 못된 놈의 새끼들은 앉아가지고 뭐 1500포인트를 떨어진다나 뭐 1300포인트를 떨어진다나 이런 아주 사기꾼 같은 이런 증권사 같은 놈들, 이런 놈들 이거 인간 쓰레기지.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앉아가지고 어디 입이 있다고 주둥이가 있다고 앉아가지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터트려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점조직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월가다. 그 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작전을 피고 있는가? 이런 걸 알면
상승장의 끝이 어디고 하락장의 끝을 제가 누차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트릭으로 다 잡아낸다고.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늘 회원님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요. 부진한 지표, 무시한 증시. 자, 여태까지 지표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걸 무시했다. 바닥 신호에 일제히 반등. 자, 니온 게이자 신문은 4월에서 6월, 9월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실적이 좋았던 종목으로 매수세가 모아졌다며 세계적으로 주가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판단한 미국 헤지 펀드가 주식 선물을 사들였다. 원래 사는 구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요. 지금 외인들 포지션이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방송하면서 종합주가가 계속 급락하는데 외인들 포지션은 지금 월가이들 포지션은 지금 상방을 쏘고 있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사라 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워낙 급락하니까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쫄은 거예요. 쫄아가지고 어제도 뭐한뭐한 10몇만 원한 회원은 200만 원 제 분석 시황을 보고 자신 있게 들어가가지고 200만 원 먹었지만 오늘도 70만 원 먹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은 뭐 1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물론 자본금이 이제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워낙 급락하니까 뭐 1,500포인트를 떨어지고 뭐 1,600포인트 뭐 어떤 놈은 1,300포인트 이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증권 TV에서 나와가지고 떠들어 재끼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닙니다. 떨어진다라고 해도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자, 헤지 펀드가 주식 선물을 사들였다. 원래 요 구간은요 무조건 제가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에서 선물이 일주일 전서부터 매일 상방을 쏘고 있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매일 전업 투자 방송을 하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외인들은 상방이다 이놈들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구간에는요 무조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시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무역 급락 이후 급반등이 많아 낙폭과대 종목 중 선별해야 하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 완화를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다. 국내 주식 시장도 전날 반등하며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다 골드만삭스 밑에 있는 애들이 경제팀에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지금 중국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게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흔들어 제껴야죠. 골드만삭스하고 둘이서 앉아 가지고 손잡고서 앉아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고서 앉아서 골드만삭스 그 밑에 경제팀 그 수뇌부들이 와서 대통령님 이거 너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좀 한번 이렇게 어우르는 말씀도 한번 살살 이렇게 툭툭 가려운데도 그 긁어주고 상대방 자존심도 한번 건드릴 때 건드리고 강약 조절을 좀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밑에서 서포트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갖고 돈 벌어먹는 애들인데 미국이 뭐 갖고 돈 벌어먹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어 흔들면서 거기에서 미국이 부를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가시화를 무역 분쟁 완화를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반동했다. 이거 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합니까? 왜 요날 요때에 왜 요런 발언이 나왔는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은 올라와야 돼. 무조건 상승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이런 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이거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장난하는 거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한 것이 무역 전쟁 완화를 완화시키면서 투자 심리의 회복을 도왔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폭스 뉴스. 그렇게 해서 전일 연일 급락하던 국내 증시가 반등했다. 참 기가 막히게도 날짜 잘 잡죠. 제가 날짜 다 찍어내잖아요. 왜 찍어내는가? 이때가 되면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금융권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제 머릿속에는 다 그게 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얼마까지라고는 제가 제 이야기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중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제가 돈만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에 막 오픈을 시켜버리면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룰대로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제가 독학으로 다 혼자서 풀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이 시장을 연구 분석을 해서 터득한 기술인데 그걸 세상에 막 터트려 제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십시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말씀드린 겁니다. 코스닥은 아직 하방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제가 저희 카페에 매일 전업투자 리딩 방송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일단 제가 입이 좀 근질근질한데 얼마까지 올라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할 도리만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종합주가 급락장 하락장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다.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선물 저 뭐야 그 신용 매수 땡긴 사람들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그분들 올라오는 대로 일정권 조금씩 조금씩 끊으십시오. 한꺼번에 끊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예수금을 충족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신용융자를 받았던 아니면 주식자금 대출을 받았던 그 종목에다가 원금을 갚으십시오.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연일 급락하던 국내 증시도 반등했다. 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2천억 원을 어제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올해 들어 최대의 수준이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어제 2천억 원을 매수했을까요? 왜 어제 매수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청와대에다가 민원 놓고 앉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 주식시장 좀 활성화 시켜주고 이거 대책 세워줘야 됩니다 라고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지지권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청와대에서 갑자기 밑에다가 지시해서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국민들 탄성이 심하니 너희들이 이거 돈 매수해 그래가지고 매수했을까요? 아, 그거 아닙니다. 연기금이 왜 어제 매수했을까요? 그래서 왜 어제 추가 급락을 막았을까요?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요, 국민 기금은요 지금 개박살 납니다. 왜? 이 구간에 어제 막지 않으면은요, 이거 가래로 막을 거, 아, 저 호래, 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되거든요. 가래로 막을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민원까지 막 급증하니까 그런 것도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왜? 국민연금이 2,500으로 매수 안 해도요, 외인들이 상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돈 벌어먹기 위해 가지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놈들이. 뭐 국민들 위해 가지고 이거, 아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때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기관이고요. 그러면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국민연금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 포지션은요,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왜? 외인들이 상방을 치는 거, 그거 몰랐다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 그총 책임자 모가지 쳐야죠. 어제 같은 날,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최대한으로 싸게 사서 국민들 복리 증진하는 데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날못 들어왔다? 그 수장 대가리 쳐야죠. 돌대가리를 갖다가 앉혀놨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자꾸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이 연기금에도 수재가 있는 겁니다. 수재가 있으니까 어제 매수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막 떨어져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막 민원 넣어서 그래서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어제 매수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투자 잘하면 이 구간에 손실이 오더라도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만큼 중대 지표다라고 제가 며칠 동안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에 나 같은 똑똑한 놈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명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이나 국가재정 시스템 위기가 왔던 2008년, 2011년의 경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증시 급락은 분명히 과하다. 가격 낙폭 하락만으로도 반등의 조건은 충족된 셈이다 라고 말했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될수 있는 대로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 2008년, 2011년의 경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 이거, 개미들이 이거 불안해가지고 뭐, 2000, 지금 뭐, 1300포인트, 1500포인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권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증권 TV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떠드는 그런, 아유, XX들이 있는데, 이거 증권사까지 앉아가지고 이런 연구원이 앉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까?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권사가 개미들 피눈물 빨아먹는,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되겠네. 아, 참 미치겠네, 진짜. 이게 제가 워낙 힘든 일을, 이 빠른 일을 말을 많이 해서 한때는 막 검찰청에도 아이, 또 이거
그것도 제 살아온 이야기 하면 안 되겠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리포트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개미들이 이거 이런 글 쓰고 그러면 이거 개미들이 이거 피눈물 뽑아 먹는 거예요. 이거 제발 그 좋은 머리로 학교 다니면서 뭐 보나마나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다 내노라는 대학교 나왔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거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거 불쌍한 개미들 똑똑하지 못한 개미들 개 돼지로 참 오늘 이거 방송이 일어나 아무튼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증시 급락은 분명히 과하다. 그냥 앞뒤 다 빼고 이건 너무 펀더멘털 상으로도 너무 하락폭이 너무 컸고 과대낙폭이고 우리나라 현재의 코스피나 코스닥의 기업들이 벌어온 수익에 비하면 이 저평가다 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든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다 그 하나만으로도 2000포인트 깨진 것만으로도 2,000억 원 매수하는 데는 이건 이상이 없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속상하게 앉아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해. 자, 그는 바닥을 잡았다고 가정해 보면 통상 급락 이후 급반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약세장임을 감안한다면 첫 반등을 노리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은 무조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바닥을 잡았다고 가정을 일단 해본다면 급락 이후 급반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오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2000을 깨면 급반등이 오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날짜가 길어집니다. 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고 제가 그 전에도 방송에다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주가는 빠졌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올해 대비 내년 증익이 예상되는 종목이 투자 첫 순위다. 이거 뭐 개미들이 압니까? 모르죠.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 대상이다. 연말 배당 시즌을 감안할 때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 대상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건 뭐 이해합니다.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한 15일 전에요. 제가 기억하기에 한 15일 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잔인한 10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리포트 딱 보고 앉아가지고 개미들 마지막에 흔들어 제끼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잔인한 10월이 됐죠. 이거는요, 정해진 수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미리 미역이랬다. 미국 분쟁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하게 생긴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연하게 생긴 거 아닙니다. 다 때가 돼서 전략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월가 애들은 하방을 배팅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2018년도는 종합주가가 1년 내내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월가는 준비를 하는가? 그거 알면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수익률이 적습니다. 자, 어제 저희 카페에 이 기쁨님이 210만 원을 벌었어요.
기쁨님. 자, 89만원, 24만원, 97만 9천원, 3만 1천원. 자, 이분이 지금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오전에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어제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오늘 아침장에 약 80만원 수익이 났는데요. 80만원 수익이 났는데 아직 수익률이 지금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회원님들은 요 회원님 같은 경우 이번 달에 뭐 거의 뭐 한 4,500만원 이상 벌었을 겁니다. 여성인이고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이 친구는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기쁨님은 막 배팅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 해움님은 강하게 배팅 좀 이렇게 좀 돌다리도 이렇게 막 두들겨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한테 저 방장님 저는 그냥 월급에 더블 정도만 벌면 뭐 더 이상 소원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많이 버는 날은 한 40만원. 이번 주는 제가 월화수 3일 동안 제가 카페에서 방송봉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를 깨는 날이니 적극적으로 내가 매수하라고 너희들한테 매수신호 보내지 않으마 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팅을 안 해서 오늘 12만 6천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벌써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바빠서 직장인이니까 하루 종일 방송 못 듣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짧게 끊었습니다.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자, 욕심 같아서는 많이 배팅해서 과감하게 벌고 싶은데 워낙 급락장이고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저 한 풀 뒤로 빠져서 투자를 해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하마 라고 이야기해서 제 얘기대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배팅을 안 해서 그나마 그래도 12만 3천원의 수익이 났고요. 이제 내일서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배팅을 좀 늘리라고 내일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익이 더 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큰손님 7만원 수익인데요.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다른 주식에 90% 다 물려 있어 가지고요 몇백만원 갖고 매일 들어와서 치킨값 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 아마 거의 한 200만원 돈 아마 벌었을 겁니다. 가정주부인데 200만원 넘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대충 몇백만원 이상은 저희 카페에서 지금 한 달 됐는데 가장 적은 투자 금액으로 가장 적게 버는 게 지금 몇백만 원입니다. 자, 어제 10월 30일 거랑 31일 거 올립니다. 소량 진입한 거라 상방 하방이 타이트하다라고 하셔서 수익률이 작지만 잃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집에서 내가 할 일 하면서 쉬면서 방송 들어가면서 그냥 수익 내는 것이라 더더욱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만원 수익 났고요. 그리고 우주님, 이 우주님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거의 못 들어요. 아침에 잠시 듣고 점심시간 때 잠시 빼꼼 들어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떨어지면 그냥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와중에 잠깐 예약으로 걸어놨던 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다들 잘하는데 내가 실력이 제일 부족한 듯. 장이 좋아지면 더 잘할 수 있겠죠. 모두 파이팅 해가지고 오늘도 20만원 정도 벌었는데 오늘이 가장 적게 버는 겁니다. 20만원이 오늘도 이제 코스닥은 하락장이었잖아요. 코스닥 하락장이었는데 코스닥 종목에 다 하락하는데 코스닥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20만원을 버는 겁니다. 앞으로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달에는 아마 몇 천만 원을 벌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보유 종목 오늘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면서 정말로 힘이 되고
개미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송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화 오시는 분들, 장중에는 제가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분들 저한테 지금 다 전화 오시는 분들이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 판다몰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이 판다몰 카페에서 지금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는데, 이 판다몰 카페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해서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너도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마지막 꿈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주가에 대한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요, 수익사업을 하는 카페가 아니라 나중에 이 카페가 활성화되면 광고 수익이나 들어왔을 때 그 광고 수익은 바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리려고 만드는 그런 카페입니다. 중고상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국민이 모두 주주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꿈을 위해서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제 눈에 이렇게 포스트 글 써주시고, 그리고 이 카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은 제가 분명히 제기를 시켜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카페에다가 글 쓰시고, 뭐 회비도 포스트당 1,000원씩 제가 할인권 드립니다. 이 포스트 하나 쓰면 제 방송 리딩 들을 때 포스트당 1,000원씩 제가 쳐드리니까, 열심히 하루에 20개 30개씩 쓰면 100만원이거든요 포스트 하나 쓰는데 1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회비도 아끼시고 벌 수 있게끔 문을 제가 과감하게 열어놨으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